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잼! 얘는 되게 부실하네요. 네, 그 전에 잼들과는 다른 부실한 케이스지만 봐봐, 신발주머니 너무 웃겨. 아, 진짜 귀엽다. 이거 모으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참. 이게 이 잼이 그리스에서 제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유럽풍의 뭔가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예, 얘는 퍼즈입니다. 이제 이 앞으로 머리 같이 이렇게 머리 모양이 딱 되어 있고요. 어, LG. 이게 뭘까? 개인이겠죠? 네, 개인이고 레벨. 그렇죠, 개인과 레벨. 굉장히 단초로운 그런 노브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어, 얘 무게가 그럼? 그래, 240g? 250g. 네. 260g. 네, 아, 좀 적당한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페달인 것 같고요. 그럼 퍼즈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자, 깔맞춤 하셨네요. 얘랑 옷이랑. 어,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퍼즈 페이즈. 퍼즈 페이스? 퍼즈 페이즈. 페이즈. 네. 근데 퍼즈 페이스라고 할래다가 페이즈로 바꿨나 봐요. 아. 그러니까 핸드릭스, 아... 지미 핸드릭스 머리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얘가 근데 판권을 못 따온 거죠. 네, 그래서 지미, 그냥 지미 핸드릭스랑 아무 네. 관계를 못 찾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느낌적인 네. 느낌으로만 프린팅을 해놓은 것 네.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페인팅을 그렇게 한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얘 우선 디자인적으로 너무너무 예쁜 그런 어, 잼 페달스의 이펙터들이라서 외관상으로 너무 확 끌리는 그리고 뭔가 어, 정말 커스텀이라는 걸 확 느껴지는 그런 페달들이죠. 네, 얘는요 퍼즈예요. 어, 퍼즈 사운드를 우선 들어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네. 우선 레벨과 게인으로 가운데 놓을까요? 딱. 네,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좋다. 진짜 좋네. 이게 딱 음 하나 딱 잡았을 때. 네, 그 아. 육중한 그. 아. 야. 진짜 좋네요. 와, 이거 씨. 얘네 미쳤다리.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이 사람들은 뭐, 어디서 뭘 뭘만 어. 아니,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레트를 표방해서 만들었대든지. 그렇지, 그렇지. 보스를 표방해서 만들었대든지 아, 그런 게 아니라 오마주한 느낌이 예, 좀 있었는데. 근데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네. 뭐 그냥 핸드릭스가 오셨네요. 야, 이거 핸드릭스 사운드는 그래도 그때는 좀 노이즈나 좀 지저분한 면들이 좀 있었죠. 네. 얘는 깔끔한데 깔끔. 요즘 세대 입맛에 맞추면서도 그 사운드의 질감이나 육중함이 오 굉장한 그런 어. 아이인데요. 아, 너무 잘 만든다. 얘 장난 아니네요. 난 LG에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LG. 네. 그렇네요. LG가 LG 잼. 얘도 어디 LG에서 상줘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네. 이거 판권이잖아. LG. 예. 누가 봐도 LG인데. 네. 자, 얘는 인풋 아웃풋 노브 두 개 그리고 어 풋 스위치로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이 정도의 사이즈의 페달 못 페달 같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네. 여러분들 페달 보드에 장착을 해서 어, 사용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한 그런 어, 이펙터인 것 같고요. 우선 사운드가 너무 죽이니까 뭐. 우선 아 이거 뭐 레벨 조절하고 이거 둘째치고 네. 정 레벨 정 개인인데 이 정도면 와 장난 아닙니다. 자 마샬로 우선 바꾼 다음에요. 네. 우선 그대로 가볼게요. 그냥. 게인 올려보겠습니다. 내릴게요. 아, 레벨 컷이 되는
진짜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그 퍼즈의 특유의 눌리는 느낌 있잖아요. 네. 짜부대는 소리, 짜부 사운드. 그 짜부 사운드가 야, 그 음 하나 띵 쳤는데 네. 이게 짜부 사운드지. 네. 이것이야말로 짜부 네. 사운드다라는 거를 딱 느낄 수 있어서 진짜 좋아요. 자, 우리 험버커로 바꾼 다음에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펜더입니다. 오, 서스테인 봐라. 좋다,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 못 치지도 야. 별로 안 치지잖아. 잠깐 물려봤고요. 네. 야 이거 아. 그러니까 이펙터가 페달은 자고로 딱 물렸을 때 아 이거 계속 사운드를 내고 싶다 계속 치고 싶다 기타를 손에서 놓지 않게 하는 그런 페달들 네. 장난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얘가 다 그래 다 지금 젠 페달스 얘 시리즈들이 다 기타를 치게 만들어 사운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서스테인이나 내가 내 손맛 이외에 뭔가에 가미가 돼 그 좋은 고퀄리티의 사운드를 낸다는 게 네. 와 얘 대박이다 얘 어우 진짜 좋네 자 마샬 가볼게요 렛 같은 경우에도 퍼즈 계열의 이제 드라이브 이펙터예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드라이브라고 느낌이 좀 많이 들잖아요. 퍼즈 이건 퍼즈는 아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어느 뭐 페이스, 퍼즈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퍼즈라서 네. 이거는 그냥 좀 듣기 좀 싫은 그런 사운드 음역대나 이런 네. 레인지도 많아요. 근데 얘는요. 드라이브는 절대 아니야. 네. 드라이브처럼 사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색깔론적으로 봤을 때 드라이브의 그런 밋밋한 색깔에서 플러스 돼서 얘를 딱 온을 시켰을 때 나오는 그 퍼즈 음장감과 그 눌리는 감과 그런 것들이 분위기 환기라고 해야 돼 전환도 되면서 네. 퍼즈 고유의 사운드가 오면서 근데 그게 듣기 싫은 퍼즈 사운드의 눌림이 아니라 진짜 아주 고퀄리티에 너무 고급진 고퀄리티에 그런 사운드가 딱 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라네요. 야, 이거가 35만 9천 원. 예. 야, 이거가 아까 전에 분명 말씀하셔서 초반에 35만 9천 원이라고 했을 때 부르는 게 값이구나 이 녀석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맞네요. 아, 부르는 게 값이네요. 예. 더 야. 불러도 될 것 같아. 야, 이 대박이다. 아, 아니 이 사람들 뭐 그리스에서 뭐 하는 사람들일까? 그리스에서 너무 할 게 없어서 만들었나? 뭐 그리스 무슨 그 무슨 아 이거 그 이런 거 같아 진짜 부티크 이펙트 전문으로 만드는 뭐 이런 그런 제조 업체 네. 애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유독 많잖아 네. 텍사스나 이런 쪽에 그런 분들은 개성을 좀 많이 살리죠 왜냐면 너무 네, 이렇게 네, 다 똑같으니까 나와 있는 게 많으니 시판에 네. 나와 있는 게 많으니 내 개성 내 소리를 찾아서 많이 자기 길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좋은 입맛이나 구미나 그러면서 고퀄리티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출시가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기 개성을 추구하는 꼰대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노멀한 예, 예. 인생을 살고 있는 예. 그런 제조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제조자. 예, 되게 그냥 그 기본에 되게 충실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노멀한 그런 그 게이지를 유지를 하면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레벨업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퀄리티를 확 높였네요.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성보다는 모두 입맛을 맞추려고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누가 만들었다고 좋아라는 그런 편파적인 생각들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냥 한 음인데도 병호세 미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건 좋게 들리고 이런 이제 사람적인 있잖아요. 있는데 이건 없습니다. 그냥 얘는 그냥 없어요. 치면 좋아요. 장난 아니네요. 질을 한층 높이는 진짜 대단합니다. 잼 페달스. 네, 아,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와. 퍼즈 저 많이 사용해봤거든요. 네. 톰 벤더서부터 한. 네. 또 퍼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퍼즈 한 20개씩 갖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 퍼즈는 어디가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뭐는 좋은데 뭐가 안 들고 다 다 그게 있거든요. 다 맞아요. 그, 맞아요. 그 점수가 있거든요. 이건 점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네. 와, 자,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예. 자, 시청자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에 무어 오디오 이 멀티 이펙터 GE200 그 우리 저번 주에 GE200 언제 해주시냐고 네, 바로 했습니다. 바로 했었어요. 저희에 대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GE200도 진짜 좋습니다. 진짜. 자, 효빵님이 그 외에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 많아요. 네, 좋고 새로운 닉네임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써주셨는데 한줄평으로 효빵님이 이번 한줄평은 지름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단 사고 배송될 동안 어디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우선 이거는... 사고 보자라는 네 그런 내용의 한줄평을 효빵님이 써주셔가지고 아 그 외에도 지름평 그건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와 그 외에도 펜스님, 뭐 도끼장미님, 뭐 여러분들이 많이 써주셔가지고 네, 한 줄평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면요 여러분들 선물 가지고 하시는 빈도도 높아지니까요 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효빵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을 이렇게 말로 하면 잘 전달이 안 된다고 썼습니다. 맞아요. 모아 저도 쓰겠습니다. 이윤 더 꾸어즈 BTS 퍼즐을 넘어갔죠. 네. 어떤 퍼즐을 넘어갔습니다. 넘어선 퍼즐을 넘어선 그 무언가의 사운드. 와 이거는 퍼즈인데 진짜 퍼즈라고 하기엔 좀 아까운 사운드. 네. 와 이거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우리 케이크 대 와인점을 고급스럽게 주죠. 네. 이것도 가격 좀 안 따지고 줬습니다. 네, 네 저도요. 네. 자 케이크 대 와인 몇 점이요? 두 점. 야오. 이거는 얘네가 왕중왕전 뭐 이런 거 다 휩쓸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들어요. 네, 우리 저 와 이렇게 고점 주는 우리가 아닌데 우리 그래도 좀 이번 올해 들어가지고 많이 야박해졌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네요. 얘네들한테는 안 될 것 같아요. 얘 만약에 이게 30만 원 지금 중반이잖아요. 네. 36만 원이잖아요. 한 29만 원? 10점이죠. 15점. 미쳤다리.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자, 오늘도 정말 기분 좋은 그런 리뷰였던 것 같고요. 기분 좋은 시간, 기분 좋은 사운드와 함께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퍼즈. 자, 잼 페달스가 어디까지 그렇게 달려갈지, 어느 벽을 또 넘어설지 네,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잼 한 편 더 남았으니까요. 저건 어떨까요? 저 기대가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무서워 이제. 기대해보면서 다음 주를 기약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